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꿈, 그 꿈 해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꿈은요,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예지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예지몽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일러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건데, 불행을 암시하는 꿈이라면은요,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꿈들을 꾸셨다면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3일은 정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가족분들 또한 3일은 꼭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큰 불행들도 작은 걱정으로 조금 예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꿈들 중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것들. 일단은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셨을 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게 불행을 암시를 하는 꿈이라면은요, 그분들이 꿈속에 나타나셨을 때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걸 일단 막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있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여기 있는 자손들한테 뭔가를 일러주고 싶기는 하나,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겠죠. 나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부모니까 안타까우실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또 그런 꿈들을 꼭 봤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승에서 이분들의 벌전도 있겠지만은 또 저승에서도 거기에 대한 또 법칙을 또 조금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자식을 찾아와서 자손들에게 뭔가를 일러주고는 싶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벌전도 있다 보니까는 몸은 오되 목소리는 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정말 나에게 오는 어떤 불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들 상황들은 다 틀리시잖아요. 그 상황들이 맞게끔 조금 조심을 하신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런 대비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물입니다. 저희가 흔히 불꿈이나 물꿈이나 아니면 동물로 친다면 뭐 뱀이나 구렁이나 아니면 호랑이 같은 대부분을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재물이 크게 들어온다든지 뭐 똥꿈도 네, 좋은 꿈인데 물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꿈은 아니거든요.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물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아주 큰 물에 굉장히 파도가 넘실거린다든지 아니면 계곡, 폭포수가 굉장히 많이 막 떨어진다든지 물이 그런 꿈들은 굉장히 좋은 꿈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물이 흐르는 느낌이 없다든지 큰 물인데 또 흐르는 느낌이 없다든지 아니면 물이 고여있다든지 이런 꿈들은 물꿈이긴 하지만 좋은 꿈은 아니거든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제가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에 점사를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정을 하려고 이제 점사를 보러 오셨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사고수였거든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늘 점사를 보고 와서 제가 꿈을 꾸셨대요. 그분이 꿈을 꾸셨는데 아니나 다르게 이렇게 물꿈을 꾸신 거예요. 폭포수가 막 이렇게 물이 세차게 내리치다가 갑자기 그 물이 끊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전화가 오셔가지고서는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 꿈과 연결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요. 잘 가던 게 끊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사고수가 든다든지 아니면은 이 한 해 운띠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사업 확장은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일단은 사고수를 막아야 되니까는요. 아니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굿을 하셨고 그 굿에서 그 일사를 진행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사업 확장을 열어준다는 다시 한번 나를 잡고 그 사업 터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또 사업이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세 번째는 꿈을 꾸면은 우리가 왜 아프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 그 상황은 아프고 슬프고 기쁜 걸 다 느껴야 되는 상황이지만 꿈속에서는 그걸 느낀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꿈속이니까요. 그걸 느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속에서 그런 희노애락을 느낀다는 거는 인간이 아닌데 그걸 느낀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안 좋은 일이 불행이 올 수 있다는 예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막 그걸 정말 기쁘고 슬픈 것 같다 내가 느꼈을 적에 아 이게 좋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느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꿈속에서 느낀다는 거는 그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은 꿈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쉽게 보면은 사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물론 사고수가 나면 돈이 나갈 일이 생기실 거고 또 가정에 어떤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신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또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또 꾸는 게 그리고 제일 많이 이렇게 선봉을 받으시는 게 조사꾼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손들에게 일러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라고 일러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그분들의 표정 그리고 그분들의 옷차림새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기운들이 느껴지실 거잖아요. 아 그냥 기분이요. 뭐 이거는 좋은 꿈 나쁜 꿈 거기에서 보면은 조상들이 옷이 조금 많이 더럽다든지 아니면 거기 막 피가 묻혀져 있다든지 얼굴 표정에 굉장히 근심이 있다든지 그거는 조상의 한도 온도 있겠지만은 이 자손들에게 너희들한테 아니 좋은 것들이 있을 터이니 앞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라 정말 조심을 해라 그리고 조상님들이 나오신다는 거는 재물 아니면은 복이거든요. 그 재물 쪽으로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면 돈이 크게 나갈 일, 문서를 잡을 일,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미루고, 좀 운기가 조금 많이 좋아졌을 때, 뭐 문서를 갖다가 잡는다든지, 그런 걸 행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바로 자기가 선물을 받으시는 거라서, 이걸 그냥 예사롭게 넘기실 게 아니라, 그 사항에 맞게끔, 또 해석을 또할 수가 있는 거라서 꼭 저희 선생님들 같은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좀 안 좋은 것들은 조금 막고 좋은 것들은 조금 많이 그렇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